왜 둘 다안 나왔을까? 아, 자,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예제를 수정해도 되는데요. 우리가 새 문서 하는 것부터 이제 한번 해보면은 포토샵이랑 똑같아요. 일러도 똑같아요. 새 문서 만드는 게 메뉴에서 파일이잖아요. 단축키로 맨날 했지만 원래 메뉴로 따지면 여기예요, 그죠? 여기서 사실은 이제 뉴인데 컨트롤 N으로 다들 하니까 어쨌든 메뉴 한번 짚어보면 파일에 뉴고 단축키 여기 있는 거, 그죠? 자주 쓰는 거몇 개는 외워야 되겠어. 다는 못 외워도. 컨트롤 N은 이거는 모르면 큰일 나지. 이거 누르면 이제 이때부터 문제가 심각해져요. 모르던 화면이 갑자기. 지금 어떻게 되냐면 화면이 여기 한 부분, 또 여기 한 부분, 여기 한 부분, 여기 한 부분. 1번, 2번, 3번, 4번을 해야 비로소, 근데 OK가 없어요. 여기는 OK가 없다는 사실. 크리에이트 할 거냐, 캔슬 할 거냐지, OK 캔슬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크리에이트 뭐야? 만들다죠. 만들 거냐, 말 거냐, 이런 거예요. 자, 1번부터 만족을 하고, 2번 들어가고, 3번 들어가고 하는 거 차례차례. 이게 1, 2, 3, 4를 어기면 안 돼요. 자, 여기서 뭐냐면은, 여기 알아가면 복잡하지만은요, 우리는 저기 블랭크 페이지로 합니다. 네, 새 문서인데, 그러니까 도화지를 우리가 디자인할 때 도화지를 꺼냈는데, 뭔가가 밑그림이 없는 도화지로, 하얀 도화지로 작업하겠다가 바로 블랭크 페이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타입이에요, 타입. 이게 이제 우리가 드림위버에서 작업을 할때 이게 타입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이게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이 생성해야 되는 환경이 따로 있고, 또 저기 그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뭐 이런 게 있고, 여러 가지 언어를 구사하는 게 있어. 뭐 JSP 이런 게 있고, 또뭐 CSS라고 우리가 안 배운 게 있어요. 이런 거라든지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그중에서요 그냥 HTML이에요. 네, 아무것도 모르고 맨 처음에 공부할 때 접근하는 화면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모를 때맨 처음 할 때는 HTML이다. 뭔가를 좀 알아가면 그다음부터 선택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려면 몇 년씩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이제 맨 처음 접근은 요거예요. 그다음에 레이아웃은 한 번쯤 눌러봐도 되긴 돼요. 이렇게 눌러보면은요, 뭔가 누르면 뭔가 나타나요. 뭔가 누르면 뭔가 나타나는데 뭐냐면은 구성이 되어 있는 방식, 구성이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드림위버에서 몇 가지 이렇게 디자인 구성을 해놨어요. 이걸 레이아웃이라고 불러요. 위에는 뭐가 있고, 왼쪽에는 뭐가 있고, 하단엔 뭐가 있고, 오른쪽엔 뭐가 있다. 이런 걸 레이아웃 구성이라고 부르는데, 이 레이아웃 구성을 드림위버가 좀 만들어 놨거든요. 그거를 선택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우리가 맨 처음에 레이아웃부터 우리가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레이아웃부터 공부를 차례대로 해야 되니까 얘네 거안 쓰고 논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정리를 하자면 요거 누르고 요거 누르고 요거 누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누르고 요거 누르고 요거 누른다. 그다음에 이제 독 타입이 도큐먼트 타입이에요. 도큐먼트. 도큐먼트 유형, 문서 유형,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문서 유형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데요. 문서 유형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말하자면 되게 길겠죠. 말해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뭔 말인가. 근데 이제 딱 단적으로 얘기하면요, 웹 표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방법을 사용할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여기서 X자가 붙은 거는 웹 표준과 관련이 있고요. X자가 안 붙은 거는 웹 표준이 아닌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딱또 그렇다고도 볼 수도 없고 또 그래요. 참 문제가 복잡하네요. 여기서요, 트랜지셔널 스트릭트는 좀 알아줘도 돼요. 자, 트랜지셔널 스트릭트, 트랜지셔널 스트릭트, 모바일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이걸 또 선택을 해야 되네요. 요런 거 중에서 이거 논 빼고요. 논 빼고 뭔가를 선택을 하면요, 기본 코드가 딱 세팅돼서 나와요.
기본 코드가 세팅돼서 나와요. 논 하면 아무것도 안 나올 거예요. 논은 제가 작업을 안 해봤는데. 자, 트랜지셔널은 뭐냐면 HTML 4.0이 어떤 버전 보시면 돼요. 버전이랑은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어? 버전. 무슨 버전? 뭐 4버전, 1버전, 2버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HTML 4.0이라는 버전으로 만든 거에도 또 두 가지를 선택해야 돼요. 트랜지셔널. 그게 완화된 규칙을 사용하겠다. 어떤 규칙 속에서 디자인해야 되고 막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스트릭트를 하게 되면 엄격한 규칙을 준수하는 홈페이지를 만들겠다. 4.01 방식에 있어서. 아니면 그 약간 완화된 규칙을 쓰겠다. XHTML 이게 현재까지는요. XHTML 그 1.0 그 방식이 현재 그 좀 웹 표준으로 많이 작업하는 방식이고요. 바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 뭐 다음 포털 사이트 다음 또 포털 사이트 네이버 등에서 이 방법을 많이 썼어요. XHTML 1.0 트랜지셔널 스트릭트 말고요. 트랜지셔널 이게 또 말하자면 또 긴데 이유가 다 있어요. 순수한 HTML 언어가 있고요. XML 언어가 약간 낑겨 들어갔어요. 그래서 XHTML이에요. 여기 HTML은 XML 언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거고요. HTML 언어만 쓰는 거고 XHTML은 그 XML이란 언어까지 들어가니까 좀 더 그 되겠죠. 좀 복잡해진다라고 해야 되는 알아야 될 게 많아지니까 머리가 더 아프겠죠 뭐. 근데 이제 이걸로 많이 썼어요. XHTML 1.0 트랜지셔널로 많이 썼는데 근데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HTML5가 생겼어요. HTML5가 생기면서 현재 웹표준은 X자가 들어가는 것이 이제 그 권고사항이었어요. 웹표준도 버전이 1, 2, 3, 4로 돼 있어요. 이게 다 이게 여기 있는 거 있죠? 여기 있는 게 다 권고사항에 포함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웹표준이에요. 논 빼고는요. 웹표준인데 웹표준으로 만들 때 버전을 무엇을 어떤 상황의 버전으로 홈페이지를 세팅해서 만들 거냐 이거예요. 이것도 말하자면 되게 복잡해요. 길어요. 현재 요거로 많이 썼어요. 포털 사이트에도 이거로 많이 썼는데 최근에 바뀌었어요. HTML5로 다음과 네이버가 HTML5로 방식으로 바뀌면서 여긴 지금 5가 안 나왔죠. 5는요. 아직 웹표준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주 대세가 그쪽으로 굉장히 흐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요.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요. HTML 4.01 트랜지셔널로 하겠습니다. 요거로 하겠습니다. 요걸 눌러요. 자, 크리에이트 누릅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펼쳐지는데요. 위쪽 화면, 아래쪽 화면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자, 작업하는 화면이 두 개로 나뉘어 있다. 나뉘다, 스플릿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다른 화면으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겠네요. 옆에 코드 또는 디자인 이런 화면으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겠네요. 눌러볼까요? 코드, 스플릿, 디자인. 코드, 스플릿, 디자인. 코드는 영어로만 타자를 쳐서 여기서 이렇게 코드로 타자를 쳐서 홈페이지를 만들겠다. 스플릿 코드 화면을 보면서 밑에 디자인 화면 보면서 하겠다. 디자인 코드 화면 보지 않고 디자인으로만 하겠다. 디자인 단에서는 코드가 나오지 않아요. 자, 스플릿 화면 같은 경우는요 가운데 경계선에 마우스를 대면 이렇게 볼 수 있는 화면을 좀 이쪽은 많게 이쪽을 더 많게 높이 값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우리는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할 거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할 때 저 뭐 왜 갑자기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나 하고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놀라지 마시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편한 방법 쓰셔도 돼요. 하지만 저는 중간에 코드를 왔다 갔다 할 거니까요. 또 코드를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예, 요즘은 HTML5 있죠. HTML5 코드를 모르면 말이 안 되는 세상이 됐어요. 예, 세상이 좀 전문적으로 돼가지고 코드를 몰라선 홈페이지를 만들 수 없는 세상이 됐어요. HTML5 세상이 그렇다는 얘기죠. 자, 드림위버에서 디자인할 때는요, 홈페이지, 웹문서죠, 이게. 이걸 웹문서라고 부르는데, 웹문서 만들 때는요, 막 디자인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포토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GTK 공부할 때 뭐라 그랬어요? 저장하지 말고 그냥 하지 마요. 그냥 하는 큰일 난다 그랬죠. 언타이틀 이런 상황에서 GTK 문제 풀면 떨어지겠다는 얘기라 이렇게 받아들이라 그랬어요. 왜냐? 컴퓨터가 확 꺼질 수도 있고 말이죠. 먹통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어? 한 20분 작업한 거 날린다는 얘기죠. 그럼 안 된다는 얘기예요. 드림이버는요, 아까 우리가 로컬 사이트 기억나잖아요. 그 루트 설정해 놓는 거죠. 문서도 마찬가지로 루트 설정. 이거 내가 지금 디자인하는 이 웹문서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세팅해 놔야 돼요. 그래서 파일, 파일, 세이브. 컨트롤 S란 얘기예요. 이걸 누릅니다. 그리고 루트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셀렉트 아까 기억나요? 파트 1돼 있었기 때문에 저장 위치도 마찬가지로 파트 1이에요. 이게 아까 로컬 사이트 해놓지 않으면 여기가 무슨 A 드라이브가 나온다던가 뭐 바탕화면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이건 모르겠어 어떻게 나올지. 뭐내 컴퓨터가 나오려나?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장 위치는 반드시 파트 1로 돼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예제 쪽으로 있는 폴더로 세팅해 놨기 때문에 HTML 페이지가 많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정말로 아주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디자인을 맨 처음에 할땐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맨 처음 정말 홈페이지 만들 때맨 땅에 헤딩할 거잖아요. 폴더로 하면 아무것도 없겠죠. 자, 파일 이름은요, 일단 연습용이니까 오늘 날짜가 6월 9일이니까 0609 언더바 1로 할게요. 0609 언더바 1. 자, 그러면 파일 형식이 all 도큐먼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가로 열고 점 html 별점 html 별점 html 별점 shtml 별점 shtml이 있고 그냥 l 이렇게 된 것도 있고 뭐 그래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상태에서 그냥 저장 누르면 여기는 이거 확장자라고 불러요. 그죠? 이 별이라는 거는요. 그죠? 가로 속에 별 있죠? 별은 예, 여러분이 저장해 놓은 문서의 이름이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파일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점 하고 뭔가 붙어 있는 거 있죠. HTML 이거로 확장자라고 부르는데, 확장자가 무엇이 될 것이냐? 이거는요, 우리가 환경 설정에 현재 세팅되어 있는 대로 될 것이에요. 환경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나도 한번 알아볼 겸 해서 일단은 저장 누르면요, 여기 파일명, 파일 이름, 파일명 점 웹문서 이름 점 HTML이라고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문서가 그렇게 생긴 거예요. 확장자가. 그러면 어디 가서 이렇게 HTML로 세팅을 해주느냐? 그거를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메뉴. 우리가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다 똑같아요. 아직 플래시 안 배웠지만 플래시까지 똑같아요. 환경 설정. 지금 말한 프로그램 네 가지 환경 설정 무조건 에디트에 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 무조건 밑에 웬만하면 다 있어. 밑에 첫 번째, 두 번째, 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셋째 여기 다 있는 거야. 환경 설정이. 멀리 볼 필요 없어. 여기 다 있어. 모든 아까 말한 네개 다. 프리퍼런스 누릅니다. 프리퍼런스. HTML 이게 과연 이게 영어로 돼 있어서 말이죠. 이게 카테고리 이걸 뒤져야 되거든요. 여기 뒤져야 이게 나오고 이게 이렇게 눌러야 이게 되는 건데요. 이게 뭐냐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영문판이라 영어를 모르니까 당황하는데.
우리가 새 문서를 만들었다. 파일에 new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겠어? new 도큐먼트 아닐까요? 약간 눈치가 있어야 돼. 어? 눈치가 있어야 돼. 이거 디폴트 이거 디폴트 익스텐션 요 어디 같아 요거 그죠? 요 부분 어디 같아 그죠? 여기에 우리가 요거는 타자 칠수 있어요. 점프하고 HTML 하고 타자를 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안 되는 사람 여기 지금 해놔. 점 HTML 해놔 집에서 할때 그럼 그렇게 되겠지? 요건 아까 우리가 이거 X가 붙었네? 아, 이거 눌러볼까요? 엑스 말고 그냥 HTML 4.0을 트랜지셔널 해놓을게요.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컨트롤 N 할때 화면 아까 4개 나왔잖아. 컨트롤 N에서 아까 1, 2, 3, 4 하라 그랬잖아. 4번에 이제 얘가 나올 거야. 4번에 이제 얘가 나올 거야. 디폴트 인코딩 이것도 또 말하면 되게 긴데요. 우리가 홈페이지 이렇게 보면은요. 들어가서 보면은요. 이걸 뭐 브라우저라고 부르죠. 이런 거를. 이런 걸 브라우저라고 불러요. 이런 거. 브라우저에서 보면은 보기의 인코딩 요거. 요거랑도 관련이 있고 그래요. 이게 이 HTML5에서는요. 그 권고하는 거죠. 권고. 권고가 유니코드, UTF-8로 권고하고 있어요. 이게 다국어 언어 지원된다라고 뭐 말하면 되게 긴데요. 다국어 언어 지원되는 것도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얘도 다국어 언어 지원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많이 권고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되겠네요. 오케이. 이렇게. 여기까지 녹화 끄겠습니다.